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발표된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주시하며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양시장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박스권 횡보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잠시 반등을 시도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2960선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0.61%의 낙폭으로 296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급 보시면 개인의 매수세 연일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도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왔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매도 오늘도 2천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루 만에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23% 상승한 101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어제 반등했던 NFT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덴트나 게임빌, 다나 같은 기존 급등했던 종목들부터 오늘 창투자 섹터도 함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하루 만에 다시 조정받으면서 흐름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바이오주들도 좋은데요. 국내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베스 백신의 싱가포르 승인 신청 소식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항공과 여행, 소비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도 일제히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나 자동차 대형주들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 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4층에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는 많이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지 않습니다. 이걸 네. 진짜 많이 하는 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도 장이 좀 어렵고 지금 코스피가 0.67%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코스닥도 코스닥은 이제 소폭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오늘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방향성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오늘 이제 반장이 열리잖아요. 오늘 이제 뭐 미국 시장이 반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장이 조금 방향성이 없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이슈들은 아직도 시장에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좀 게임빌이나 이런 이제 종목들, 게임주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일단은 오늘까지는 좀 방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조금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방향성을 찾기 힘들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또 했잖아요. 전일날 금리 네. 인상하면서 얘기를 한 게 다음 이제 내년 상반기 1분기에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사실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측면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우리가 이제 B2를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B2가 좋은 건 아니지만 주식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수급인데, 대출 이자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자금으로 여유 있게 담아가실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한 두 달, 석 달째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좋은 종목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이 좀 안 좋았고, 실제로 지수가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옛날에 그 박스피 할 때 2200, 2300 했던 게 어제 같은데, 3000선 인근이니까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장만 올라온 게 아니고 전 세계 장이 같이 올라왔고, 실제 우리나라 장이 올라온 거는, 물론 유동성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은, 대형주들이 새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게임부터 해가지고 크래프톤, SKI 테크놀로지, 뭐 SK 바이오파 사이언스 기타 등등 대형주들이 상장을 많이 해서 그게 시가총액을 더해준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 따진다면은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그 메리트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지금 좋은 종목도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앞으로 이제 대출해서 여러분들이 뭐 소위 말해서 좀 장기 자금이 아니라 단기 자금으로 끌고 갔던 자금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순환 때문에 이제 갚아야 될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서 은행에 다시 돈을 넣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때 5년 후, 10년 후가 되면은 지금 돈이 급하셔서 빼가지고 빚을 갚으신 분들은 그야말로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냥 빚을 갚은 거죠. 지금을 넘긴 것밖에 안 되는데, 여유 있는 자금으로 여유 있는 종목을 가져가신 분들은 5년, 10년 후에 자산이 불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우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빈부 격차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트리거가 될까봐 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금리 인상할 때 얘기 나온 거는 이제 기업 경기 성장이 좀 그래도 견조하고,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도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다음에도 1분기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첫째는 경기 성장률이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된 이 시기에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쓸 수 있는 폐 하나를 없애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조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확산되면서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이 부분 때문에도 여기서 이제 같이 금리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요. 경기를 계속 재개해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확산 속도에 따라서는 이제 방역 차원에서는 좀 거리두기를 조금은 진행해야 될 필요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재정 정책 금융 정책 때문에 조금 이제 한계를 맞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고, 둘째는 그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인데, 물가가 상승한다면은 금리를 인상해서 일단 유동성을 흡수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 흡수된 유동성을 다시 재난지원금을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 이자를 더 내고 세금을 더 내는 대가로 전체 다시 물가가 소위 말해서 재난지원금이 흩뿌려지는 상황인데, 개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재난지원금 안 받아도 된다, 차라리 난 세금 덜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본다면은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시장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들은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실제로 IPO가 되고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을 생각하고 또 전 세계 글로벌 금융에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도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종목들을 쌓아가시면 분명히 수익이 나실 거다. 지금 당장 B2로 끌어오신 뭐 이자 때문에 메꿔야 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 자금이 좀 장기 자금이나 여유 자금이면 지금 당장 빼실 건 아니다. 대신 물론 갚을 건 갚으셔야 되겠지만, 5년, 10년으로 보신다면 좋은 주식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인데 내년 1분기에 다시 한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로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아직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길게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셔서 종목들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의 피해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롯데렌탈입니다. 자, 롯데렌탈 좀 횡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가격하고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38,700원에 말씀드렸고 지금 39,150원이니까 그냥 뭐 거의 뭐 전문 용어로 또이또이 네. 이 정도 지금 상황인데 지금도 경기가 지금 어쨌든 간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거리두기를 급하게 또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해놓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들 표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 이전에 거리두기를 강하게 압박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재개를 할 때 우리가 여행 가거나 또 놀러 가거나 또 장거리를 바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차를 끌고 가시는 것보다 KTX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렌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또 장기 렌터카드를 운영하시는 측면들 생각하신다면은 한 번 정도 지금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이후에 올라가지 않고 일단은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횡보 이후에 힘을 모아왔다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여력 되시는데 조금씩 모아가셔도 되는 종목. 단 손절가는 잡고 가셔야 되겠죠. 지금 39,100원이니까 한 35,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왜냐면 이게 횡보 이후에 하단은 깨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단은 깨버리면은 되게 이제 어려운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반드시 35,000원 정도는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횡보한 이후에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분석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35,000원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자, 그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오늘 11월 26일자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드릴 건데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보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 종목입니다. 오늘 아까 나왔던 종목들 중에 제일 긴 종목인데요. 네. D로 시작하고요. 제가 아까 하나하나 세봤는데 아홉 글자더라고요. 또 오늘 꽉 찹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오늘 기네요. 제가 문제가 없었는데 네. 되게 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네. 일단은 하는 일부터 말씀드리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일자리 관련된 이제 종목도 움직일 때 좀 움직일 수도 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특히 두나무 지분 1.2% 확보로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두나무가 네. 그 뭐 초창기 상장했을 때 이제 한 주에 뭐 몇 시험밖에 안 됐던 게 지금은 뭐 웬만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 몇 배인가 지금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워낙에 이제 수익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투자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큰 수익을 얻은 거겠죠.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 가상화폐 관련주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고 딱 이 두나무나 이쪽뿐만 아니라 컬리라든지 무신사 콩 스튜디오 등 다수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업들이 새로 이제 IPO를 한다든지 또 상장이 된다든지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갔을 때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D로 시작하는 앞에 영어 세 글자 뒤에는 여섯 글자의 한글이 들어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벤처캐피털 회사다라는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또 일단 가장 유명한 거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고 이 밖에도 뭐 마켓컬리, 모신사 등 여러 가지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실 종목 이름은 친숙할 수도 있어요. 요즘 또 많이 움직였던,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그렇죠. 종목이었죠.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올해 네. 뭐 상반기에 특히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친숙할 수 있는 종목 앞에 있는 영어 세 글자만 맞추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왜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아니, 그림 힌트를 너무 기가 막힌 걸 준비했을 것 같아가지고 뭐 네. 설마 여기서 또 뭐 이천수 씨가 등장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아, 이천수 씨. 이천수 씨가 등장한 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이 종목 보면은 네. D는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영어가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자주 갑니다. 뭔데요? 강원도 속초를 자주 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놀러 가시면은 강원도 양양도 있고 고성도 있고 속초도 있고 참 많은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은 데가 제가 걸어가지고 동해안 종주를 해봤잖아요. 걸어서 텐트 달랑 메고 걸어서 해안에서 자고 다음날 꾸지작이 일어나가지고 텐트 말고 또 걷고 이거를 한 15일인가 종주 딱 통일 전망대에서 그 임원인가까지 걷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걷다 보니까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딘지 네. 아세요? 어디예요? 정동진입니다. 정동진? 정동진이 제일 안 좋습니다. 왜요? 커플이 많아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안 좋았어요. 솔직히 그것도 안 좋아. 그래서 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사람 많고 가장 바다 물빛이 좀 안 좋은 데가 개인적으로 바다 물빛이 안 좋다고요? 네, 물론 네. 이제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가 좀 안 좋고 이제 아야진이라든지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데들이 훨씬 더 놀기도 좋고 이런 데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데들 강원도 특히 이제 많이 가시는 곳 중에 한 군데죠. 속초에 이니셜 두 글자를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 한글은 투자다, 투자회사다라는 걸 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이름 힌트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더 컨디션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원도에도 유명한 관광지죠. 속초, 이 속초의 이니셜을 앞에 두 글자, 영어 이니셜로 세 글자 딱 넣어주시면 되고요. 뒤에 여섯 글자는 투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시면 이렇게 여섯 글자가 나오니까 오늘 정답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다섯 분께는 고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정답이나 또 재밌는 사연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해 봤고요. 2차 힌트는 또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63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EM코리아 매수가 5,400원에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EM코리아는 수소차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역시도 부진합니다. 오늘 4,455원. 오늘 좀 강세가 나왔다가 다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물론 그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큰 문제가 없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도 기본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뭐 과자 하나, 필수 생필품을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스마트폰 가격 같은 거는 이제 기술 발전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필수 소비자들 보면은 점차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쌀값, 돼지고기값, 소고기값 다 보면 올라가는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금융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회사 가치가 가장 고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중시의 전제 조건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주가를 기다리기엔 너무너무 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공작기 같은 걸 하는 회사지만은 통상 수소차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고 수소 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트 보시면 일단은 4,000원대에서는 중요한 지지 라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간에서 지켜주는 자리가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한 4,900원에서 5,000원 선이 정말 두꺼운 매물대거든요. 매물 차트를 봐도 매물대가 두껍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되면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저가까지 노리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5,000원 되면은 빼고 나오신다. 손실이 좀 줄어들면은 빠져 나오신다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수소차 이벤트를 물론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몇 년 후에 다시 또 돌아올지 모르는 이벤트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길게 잡지 마셔라. 5,000원이면 빠져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해서 언제 또 이슈와 반등이 나올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종목을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한 5,000원까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매수가 16,800원에 비중 15%,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대응책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카지노주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난 8월 전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4,4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 버튼을 누르면 매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려 계셨을 때 어떻게 그냥 계속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면 좀 어렵고 일단은 그래도 비중 15%면 사실은 롱텀으로 봤을 땐 들고 갈 수는 있긴 한데 지금 풀 비중을 다 가져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정말 롱텀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렌탈카라든지 또는 뭐 주류라든지 이렇게 이제 조금 생활 밀접한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섹터부터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파라다이스나 이런 건 외국인이 들어와서 비행기 하늘길이 열리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놀고 이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다른 데 뭐 밀어놨던 약속들 주변 지인하고 약속들은 하지만은 굳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카지노까지 가서 놀거나 사람들 만에 또 아직도 꺼려하는 게 좀 맞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리오프닝 주 중에서 가장 이제 뒤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리고 중요한 저가까지 다 깨버렸어요. 이 종목이 살려면 15층, 15,000원에서는 살았어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는 깨버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15% 비중 중에 5%는 지금이라도 줄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언제 다시 그 5%를 채우냐? 이게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거나 하면 제 생각에는 이번 겨울이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델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디선가
변이가 나왔다가 퍼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15% 중에 5%는 좀 줄이시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하방을 잡으면 쌍바닥 정도 나오면서 추세 되돌리는 시그널이 한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5%의 비중을 추가 매수하시려면은 지금은 좀 줄여놓고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겨울이 좀 넘어간 다음에 한번 추매할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비중 축소 이후 차후에 반등 시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가 가능하지만 카지노주라는 특성상 제일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비중을 5% 정도 줄여주신 다음에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8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A테크 솔루션 매수가 16,750원에 비중 10%, 손절할지 홀딩할지 고민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자율주행차 관련주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14,8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이런 데에다 금형 사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네. 사실은 최근에 움직였던 자리가 왜 움직였냐라고 원인을 따지면 사실 애플카 뉴스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이 종목, 이 회사가 이제 그 LG전자를 통해가지고 마그나 사이에 이제 납품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애플카 움직일 때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문제는 움직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움직일 때 뉴스에 사시면은 어려운 구간들을 좀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아마, 16,750원이면은 최근 가격에 좀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한 요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이슈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좀 가져가신 것 같아서, 매수 타점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애플카 이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돼요. 산업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메타버스 NFT가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매년 전에 이런 이 섹터가 있었어요. AR이나 VR 섹터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거든요. AR, VR이나 메타버스 그리고 NFT를 통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구현하고 거기가 NFT라는 화폐의 가치로 어떤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스마트 모빌리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전체 사업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게 4차 산업혁명으로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장 보유 정리하실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짱바닥 이후에 한번 눌림목을 준 정도입니다. 14,000원 인근에서만 지지가 돼준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 영역이니까 일단 14,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지금은 보유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4,000원 잡아주셨고요.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3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공업 매수가 9,000원에 비중 10%,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수차 관련주입니다. 또 바로 수차 관련주 들어왔는데, 매수가를 보면 한 6월 달쯤에 좀 앞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계속 수익 중이시다가, 이제도 거의 모두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계속 보유하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추세 자체가 조금 최근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고 어쨌든 간 그래도 매수가는 좋고 지금도 수익권이 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한번 매물 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9,500원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은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손절가 어쨌든 간 좀 수익권이시니까 이절까지 9,50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여기서 들어 올리면 11,0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목표가 짧게 11,000원 손절가 이절까지 9,5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력한 지지 라인이 9,500원이기 때문에 익절가를 9,5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 11,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좀 깁니다. 영어 D로 시작하는 총 9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사진 힌트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눈치였을까 봐 굉장히 떨렸거든요. 이천수 씨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다행이었는데 자 이분과 이 노래 제가 사진트 초반에 좀 자주 모시고 왔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모시고 왔는데 앞에 이제 영어 세 글자 자 이제 이 엄정화 씨의 히트곡 디스코잖아요 디스코 디스코의 이니셜 영어 이니셜을 앞에 써 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투자를 영어로 한글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이 꼬이잖아요 디스코의 약자가 이거란 말인가 아니 이니셜 디스코의 이니셜은 그냥 D 아니에요 디스코의 이니셜 디스코 그렇게 디스코의 이니셜을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맞을 수 있는 저는 이제 디스코면 이제 이니셜이 D 차차 차면 C 뭐 살사면 S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진 또 않나 봐요 네 않습니다 여러분 디스코 한 글자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앞에 이제 영어는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장이 좋으면 장이 좋아서 한 잔 안 좋으면 안 좋아서 한 잔 그렇게 또 풀어가는 게 우리네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답을 모르시거나 네. 나는 확실한 인상을 눈도장을 찍어서 종목도 좀 받고 월요일부터 저희가 좋은 종목들 지금 노란톡에 와 계시면은 수익 인증이 매일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도 받으실 분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꼭 정답이 아니라도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오늘 저녁 때 먹을 수 있는 안주거리를 네.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때 먹는 안주거리 채택되신 분이 네. 오늘에 또 저희가 강연회도 보내드리고 종목도 보내드리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매몰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주식에 매몰돼서 주식이 내 삶을 흔드는 순간들이 옵니다. 특히 떨어질 때는 너무너무 두렵다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두렵고 떨어져서 두렵다가 맨날 두렵다가 끝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장기 투자 자금을 좀 여유 있게 보셨을 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이라는 게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쫓아다닐수록 돈이 안 벌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빈자는 계속 빈자가 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금리 인상 이 문제 또 전일 금리 인상한 것도 있지만 네. 내년 1분기 만약에 금리 인상이 돼서 정말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또 최근에 그 NG세대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2, 3년 전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을 뭐 신혼부부나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빵빵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실컷 이만큼 빚을 졌는데 이게 나중에 이자 폭탄에서 돌아오면은 정말 이제 버티기가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정말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면 이제 빈부격차가 정말 걱정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제 말씀드렸던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려면은 꼭 주식에 매몰되시기보다는 네. 여유 있게 오늘 술안주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야 술안주 네. 거리 그리고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많이들 보내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가장 좋은 정답을 보내주시느냐가 아니라 어떤 분이 가장 좋은 술안주를 보내주시느냐 자 금요일이 이제 관건이고요. 주식은 삶 아니겠습니까? 아 삶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네 오늘 술안주 함께 전해주시고 앞에 영어 세 글자 디스코도 드렸고 속초도 드렸습니다. 잘 이니셜을 넣어주시고요. 뒤에 여섯 글자는 이런 창투사 종목들 뒤에 다 들어가는 그 단어 이제 넣어주시면 오늘 정답 완성이 되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도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든 힌트 또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는 5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B금융 매수가 5만 7천 원의 비중 50%, 금리 인상과 배당 기대로 매수를 했는데 오르질 않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은행주, 금융주 최근에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좀 했다가 오늘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 하락하면서 5만 5,900원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반등이 좀 가능할까요? 5만 원대 후반, 5만 9,800원이 고점이고 지금 매수가는 사실 좋으신 매수가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기 추세로는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금 금리 오르는 거에 비해서 대출 금리 오르는 속도를 생각한다면 예대 마진이 엄청나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한때 대출 규제했을 때 잡았던 이제 뭐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 다시 이제 빌려주고 있잖아요. 한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예대 마진은 높은데 전세자금 대출을 잡아놓으니까 실제로 빌려줄 수가 없어서 수익이 많이 안 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우상향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일단 6만 원대에서 고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뚫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한번 6만 원만 돌파해낸다면은 추가적으로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중기 추세를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보유하시고 어차피 이런 종목 여유 있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배당까지 생각하셨다면은 올 연말 넘기고 내년까지 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년에 또 금리 인상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롱텀으로 여유 있게 가져가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고서 쭉 가져가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6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빛소프트 매수가 6,000원에 비중 10%, 계속 하락하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좀 올 상반기에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번 주 들어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5,62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게임주들 보고 있는데 네. 게임주들 지금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게임들 지금 18%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게임 3%, 네오위즈도 올라가고 있고 엠게임, 뭐 펄어비스 다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올라가 많이 올라와서 쉬는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조금 힘이 빠지는 종목들이면은 특히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많이 올라온 구간들이 있고 네. 그 매물을 조금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가랑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메타버스 섹터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사실 갈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가 강한 수급이 들어서 큰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 반도체나 자동차를 크게 끌어올리기는 힘들다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일단 가볍고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지는 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교체할 수 있는 섹터로 메타버스 섹터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빛소프트도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손절할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자. 손절가 조금 여유 있게 잡으세요. 이런 종목들은 섹터 자체가 살아있는 섹터는 굳이 뭐 길게 잡을 필요 짧게 잡을 필요 없으니까 5,200원 정도 전에 이제 슈팅 나왔다가 한번 지지된 요 정도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5,2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그래도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은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5,200원 제시해드렸고요.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면서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6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덴트 매수가 12,550원에 비중 30%, 향후 전망과 함께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비덴트도 저희가 또 제시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NFT 섹터 내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15% 이상 오르고 있고요.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수익도 많이 나셨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못 먹어도 고지요, 이런 거는. 네. 왜냐면은, 네. 저희가 일단 9,500원을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네. 워낙 좋은 가격대 추천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리뷰까지 드렸고 저희가 말씀드린 매수가에 사셨다는 분이면 지금 수익 한 400% 됐을 거예요. 9,500원이었으니까 400% 조금 안 되겠죠. 네. 한 50% 되셨을 텐데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가는 종목들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정리해야 되냐? 5일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내 심리가 빌릴 때가 있어요. 정말 여기서 막 거래량이 터지는데 생각외로 막 안 올라간다 할 때는 되게 쪼개서 분할 매도를 하니까 30%면은 뭐 하루에 한 3%씩 던진다고 생각하고 팔고 싶을 때마다 손이 근질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벌었으니까 갑자기 뭐 술 생각도 나고 소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럴 때마다 한 3%씩 비중으로만 조금씩 던져주시는 게 맞고 최종적으로 조금 비중을 줄이겠다 싶으실 때는 5일선을 완전히 이탈하거나 그때 절반 그리고 20일선을 완전히 이탈할 때 절반을 마저 던져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내려오는까지 다 확인하고 던지긴 조금 아쉽다라고 하신다면 위에서라도 한 3%씩 10번 분할해서 매도한다고 생각하시고 분할 매도를 적하신다면 충분히 추가 수익도 낼 수 있다. 웬만하면 한 5일선이나 최소한 3일선 이탈까지는 쭉 가져가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시되 아주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고 5일선 이탈하거나 3일선 이탈 시에 매도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6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매수가 135,500원에 비중 30%, 금액이 많아서 손실이 큽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OCI 태양광 관련주이죠. 8, 9월 달에 또 한번 좋은 흐름 나오다가 다시 한번 그 상승분 거의 모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11만 1,5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분은 매도해야 될까요? OCI가 지금 가면 안 되는 길로 가네요. 여기가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까지 깨지면은 물론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태양광 그 섹터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탄소 배출권 얘기도 나오면서 친환경 에너지들 부각될 때 특히 풍력이나 이런 것도 부각된 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언제 부각됐냐면 2006년 정도, 2011년 정도 됐었네요. 2011년 정도에는 방송에 정말 매주 매일 추천했던 종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60만원, 50만원 할 때. 그때 이제 남자의 주식 이러면서 한참 추천했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내려갔죠. 근데 그 당시에도 2011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석탄 연료가 앞으로도 석탄이나 석유 연료, 화석 연료들이 어느 정도 고가 매장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가 우리의 미래다. 이게 10년 전, 1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남자의 주식이라고 추천했지만 지금 사실은 저도 롱텀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에너지 물론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확실히 화석연료 이후에 대체 에너지원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거는 산업 섹터의 입장이고 그만큼의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반영돼서 단기 저점으로부터 많이 올라온 측면들은 주가 측면을 봤을 때는 5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단기 저점에서 비해서는. 그리고 올라온 이후에 지금 장기 이평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 지금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깨지면 좀 세게 깨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선절가는 좀 잡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0만 원대가 깨지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0만 원대 깨지면 추세 자체가 죽을 거기 때문에 10만 원 선절가 잡으시고 10만 원대가 지지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13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 있으면서 선절가 10만 원, 목표가 13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0만 원,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99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 그린푸드 매수가 9,700원에 비중 30%.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반기에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라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좀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 이런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중요한 자리는 깬 건 맞습니다. 깬 건 맞고 일단 최근에 실적 자체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라인이 깨지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오시기 좀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은 3분의 1 정도는 줄여주셨다가 나중에 이 종목이 반등할 때 그 10%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시려면은 10% 일단 줄여놓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30% 중에 10%는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나중에 추세 반전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 10%를 재차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중 한 10% 정도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역시 좀 보유하시다가 반등 확인 후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D로 시작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좀 종목 이름이 길었지만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5,610원이고 약간 올라왔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200원 잡으시면 되는 종목이고 보시면은 우상 길게 우상을 해줬다가 지금은 좀 쉬는 구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쉬는 구간에서 이격이 줄어든 다음에 제가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라이브 방송 때도 제가 이평선에 대해서 이격이 줄어들고 확산과 수축과 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처럼 에너지가 좀 모을 때 오히려 손절가 짧게 잡고 접근해 보시면 나중에 수축 이 모았던 힘이 확산될 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오늘 정답은 DSC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네, 오늘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자는 71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정답 맞춰주셨고요. 영재 전문가님은 사위 삼고 싶고 저 이름은 틀리셨거든요. 지연 앵커님은 며느리 삼고 싶습니다. 제가 지연을 보고 다른 방송을 보셨나 했는데 영재 전문가님이랑 하셔가지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참고로 딸은 29살. 아들은 28살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우리 따님 아드님께 의사를 확인하셨는지 물어보고 싶고 옛날에 제 때는 말입니다. 네, 아, 아들 딸의 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 어른들끼리 다 만나가지고 저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혼담 왔다 갔다 하면서 혼수 정하고 탁 하면 다 결정돼가지고 장 가는데 딱 가서 결혼식장 가면은 이제 모르는 여자 와서 서 있고 모르는 남자 와서 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돼. 요즘 회사인데. 29살 참 좋습니다. 안 됩니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가 우리 따님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자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깜짝 놀랐네요. 자, 54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자, DSC 인베스트먼트 맞춰주셨고 저도 국토대장정 가보고 싶습니다. 추천하시나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어요. 추천하시나요, 전문가님? 아, 예. 늦을 때일수록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게 한 5년 전에 갔었거든요. 한 5년 전이면은 지금도 몸이 비루하지만 5년 전에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한 20년 전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배낭 메고 뭐 텐트 메고 15일 동안 걸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란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은 또 느껴지는 맛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가셨다 오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좋다라고 추천해 말씀드렸으니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89번님 오늘 그 이 동해안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커플이 많아서 정동진이 싫으셨다는 영재 고수님 박수 보냅니다. 짝짝. 이게 사실 물빛이 안 좋았다고 한 건데 이렇게 기억이 되네요. 커플이 많아서 싫었다. 네. 정말 싫더라고요. 아니 정말 네. 저는 쭉 걸어가면은 그 딴 데들 좋은 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정동진을 비하한 건 아닙니다. 저 그냥 커플이 많아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하실 분은 여기는 빼고 돌아서 가시는 걸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꿀팁까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순서 여기에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영센터 이수민입니다. 뉴욕은 휴장을 했고요. 유럽은 코로나19의 영향권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현재 0.97%의 내림세 기록하며 2950선까지 후퇴를 하면서 한때는 48포인트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수급적인 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 기관이 계속해서 큰 폭의 지금 매도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지금은 2,700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고요. 그 사이에 외국인들도 매도세로 지금 전환이 됐네요. 38억 원의 소폭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0.09% 다시 원래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014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개인만 홀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53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담아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주 살펴보시죠.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진단키트와 또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GN이 10%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은 5.49%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상화폐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빗썸 인수권과 좀 묶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덴트가 어제 전환사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해당 자금으로 빗썸을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덴트 14%대 급등세 보여주며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티사이언티픽도 21%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티사이언티픽의 최대 주주를 알려낸 위지트까지도 그 매수세가 이어가면서 9.5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페이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 이후에 이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며 7.85%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